미국 생활은 정리한 거예요? 네. 여사님 덕분에 잘 정리했습니다. 잘 됐나요? 선우 씨 없는 동안 진아가 많이 불안해했어요. 그래도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. 진아 그렇게 되고 저도 많이 괴로웠어요. 그래서 미국 생활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고.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. 유일하게 진아 돌봐주신 분이 여사님이니까요. 진아, 선우 씨 만나기 전까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. 선우 씨 만나서 새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. 여사님, 저 주말에 진아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주실래요? 저야 좋죠. 진아야, 와 이거 진아 좋아하는 건데. 이거 먹어볼래? 다른 건 또 뭐 먹어볼까? 이것도 먹어볼래? 천천히 먹어. 진아야, 좀.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저래요. 차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. 병원을 옮겨볼까 싶은데 선우 씨 생각은 어때요? 저 선생님하고 상담해볼게요. 진아야. 선생님이 뭐래요? 아직은 차도가 없대요. 수년째 상담 치료 받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접촉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대요. 열이 내니까. 어쨌든 선우 씨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네요.